영탁씨라고 있어요. 이 영탁씨라고 있는데 제가 생년월일이랑 성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사주에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983년 양력입니다. 네, 5월 5월 13일생입니다. 13일? 네, 박영탁씨고요. 이분이 어떤 삶을 좀 살아왔을 것 같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떤 삶이냐고 물어봤잖아. 지금까지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 많이 겪었어.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눈물도 이것저것 많았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된 실패 경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었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게 계속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들리거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 웃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얼굴 표정으로는 웃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웃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많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사람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패한 경험도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는 하락세로 봐야 되는 거잖아. 슬펐고 울었고 막 그렇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 계단 해갖고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잘 나갈 거야. 잘 나가고 있지 않아?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힘든 경험도 있었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상승세 탔으니까 이대로 쭉 간다고는 말 못해. 왜냐하면 그러다가도 조금 이제 상승세인가 싶다가도 툭 꺾이고 툭 꺾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평소보다, 네, 그쵸, 그쵸. 지금까지보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잘 나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 사람들도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골골거리고 있을 텐데, 네. 이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더잘 나가. 남들이 좀 힘들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갈 때이 사람은 못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정이 또 있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 사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왜냐면 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 얘기도 같이 들어주고 그러면 힘든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 자기 기분도 당연히 깔아앉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런 힘든 거 말고도 내가 믿고서 그 사람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할 수 있어. 물론 다시 얘기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의도하고 일부러 이 사람 속여먹어야지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은 영탁 씨도 좀 되게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좀 탄탄대로가 좀 보이겠네요. 구성부터 영탁 씨도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보니까 모르지. TV를 아예 안 보시는구나. 잘안 봐. 마지막으로 보신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선생님 혹시? 글쎄요, 제가 보통 보는 거는 엄마네 집이나 이럴 때 갔을 때 어머니들은 드라마나 이런 거 네. 보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나 잠깐 잠깐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배우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건잘 몰라요.